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처음에 인사말, 서론을 빼놓고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인류에게 선판을 말씀, 모두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의 특징이 뭐냐? 이거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장은 핵심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왜 유대인을 얘기하냐면 다 죄인인데 그래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나는 지옥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당시의 대표가 유대인이에요. 오늘날은 나는 지옥 안 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나 지옥에 안 가 하는 근거가 뭐냐.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유대인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가 않아.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면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근거가 잘못된 데 있다는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도 내가 봐서 많이 알고 어려서부터 내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고 교회에서 내가 헌신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내가 왜 지옥에 가? 난 지옥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자기들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그것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갈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지옥 간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그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그 근거가 잘못된 면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 하면은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나더러 예수님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야.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선지자 노릇한 것 중에서 가장 그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구역장들. 이 사람들이 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말씀도 증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23절에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열심히 말씀도 읽었고 말씀도 가르쳤고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 중에서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열심히 내가 신앙 고백도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근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못된 종교적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들이, 잘못된 종교적 확신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들에겐 잘못된 자랑의 근거가 있어요. 17절부터 24절까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봅시다. 유대인들을 먼저 보면서 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라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특권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특권적 위치가 뭐냐면 17절에 봅시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려요. 유대인, 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라는 말이 유다 사람이라, 주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리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이 다윗 계열의 왕을 배신해서 떨어져 나간대요. 열지파가. 결국 이곳은 나중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해서 혼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지파 자체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사마리아인으로 남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너희들은 혼혈이다, 순혈이 아니다. 그럼 남한국 유다만 남아요. 왜 남한국이 유다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또 레위 지파, 또 적은 수의 시므온 지파, 이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열 지파는 다 저쪽에 갔으니까. 그 유다 지파가 나중에 계속 남아있다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그들이 계속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 유다 사람이라는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유다라는 말에 나왔잖아요. 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이 유다 왕국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도 다 퍼져서 나갑니다.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가고 유럽 지역으로도 가고 퍼져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들은 이미 영국까지, 폴란드, 영국, 스페인까지 가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어디 가든지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그 유다족 말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는 연결된 족속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요. 그들은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악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점이 다 달라요. 너무나 요즘에 더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그런 가운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선악의 기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만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주셨다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17,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다 분별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는 확신을 주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걸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 접할 기회가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성경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성경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나고그에 가봐야 돼. 회당에 가야 성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큰데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전부 양피지예요. 이런 이런 봉에 꽤 있습니다. 이 봉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감고 하나는 펴고 해서 중간 것을 읽으면서 계속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가 성경 한 권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같은 거는 바로 이런 봉이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야 돼. 이렇게 커요. 그러면 구약 성경 36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방 하나를 차지해요. 누가 성경을 가집니까? 오직 성경을 읽어주는, 회당에서 읽어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방 하나 드는 성경을 전부 하나씩 끼고 있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온갖 버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씁니다. 그 전에 개역 한글이 있었고 새번역도 있고 또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여러 다른 번역의 버전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 버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라는 거예요. 또 좀 고급 영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지만 NEB, New English Bible이라는 그 NEB를 봅니다. 또 성경에는 그 모양을 거의 직접적으로 직역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라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이게 진짜 성경이다 하고 본 성경이 있습니다. King James Version. 너무 오래돼서 그것을 좀 개정한 게 있습니다. New King James Version. 갖가지 성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볼 수 있게끔 풀어서 쓴 성경, Living Bible. 다 틀립니다. NIV 성경을 가장 많이 보는 이유가 처음에 그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타겟을 맞췄어요. 이 언어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에 맞출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단어도 한정하고. New English Bible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언어예요. Living Bible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언어 자체가 틀려요. 가장 파퓰러하게 많이 보는 것이 그 NIV 성경이 된 겁니다. 여하튼 그 성경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느냐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구원받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건 발판이에요, 발판. 그러면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믿고 가야 돼요. 그거 없이 이것이 성경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천만에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이런 잘못된 면의 근거를 가진 선민의식, 이것은 교만으로 갑니다. 치명적인 교만의 죄를 범합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거기까지 들으면 대단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봐요. 그렇다고 스스로 믿으니. 진짜는 아니란 얘기예요. 스스로 믿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진짜는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말 봅시다. 스스로 뭐라고 믿냐면 나는 인도하는 자,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봐요?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로 봅니다. 나는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왜냐? 내게는 성경이 있어요. 저 사람 성경 잘 몰라요. 이게 교만이라 얘기죠. 이게 거만이라 얘기죠.
유대인들 전체가 그렇게 느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 이방인은 없어요. 그 선민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 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그러한 면을 보고 불평하기도 하고, 실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친절을 베풀지 말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들은 맹인이요,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요, 그들은 결국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아예 우리는 그들을 상종하지 말자. 이러한 교만, 이러한 사랑이 없는 이기주의, 그들에게 이런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기의,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더 우월적인 존재이다, 이런 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리새인이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바리새인을 얘기해도 내가 그렇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봅시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딱 내용만 떼놓고 봅시다. 바리새인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이 사람 교회에서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다고 생각해봐요. 죄 하나도 안 지어. 토색, 불이, 간음 하나도 안 했어요. 세리들은 당연히 죄를 짓고 토색하고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했어요? 했어도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안 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랑스러워요. 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은 요즘 없죠. 그래도 가끔씩 금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거룩해, 얼마나 열성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소득의 11조? 드린 사람보다 요새 안 드린 사람 더 많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소득의 11조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깎아먹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바리새인은 제대로 11조 하는 사람이라니까.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가 바리새인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는 요새 말로 자기 꼬라지를 아는 사람이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그냥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 안 졌어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여기서 뭐라 합니까? 자기를, 9절에 다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넘칩니다. 굳이 바리새인이란 말 떼놓자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 안 짓는다, 나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한다,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 잘못됐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조금 잘못되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자꾸 찔러대서. 근데 그 찔러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좀 다른 면으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잘못된 면을 근거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지옥 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는 그대로 하면 교회 밖에 사람들 지옥 간다 안 간다 그건 상관하지 말자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에요. 아마 대부분 지옥 갈 거야, 나중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는 그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교회 다니잖아. 열심히 예수님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죄를 지는 사람 내리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살아.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난 괜찮은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받은 사람의 상태는 아닐 거예요. 정말 두렵고 두려운 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 인간의 죄성 중에 짐승을 닮은 죄성이 있고 마귀를 닮은 죄성이 있다고요. 짐승을 닮은 죄성은 전부 다 그 죄라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이 마귀를 닮은 죄성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악하다고 안 느낀다니까요. 죄 중에 죄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죄,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 살인죄가 아니에요.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 그것이 제일 큰 죄예요. 마귀를 닮은 죄예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만의 죄가 있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교만이 없어집니다.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야. 교만의 죄가 없는 사람이 제일 복이라고요. 근데 교만의 죄는 대개 누구냐? 소위 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있고, 오래 믿은 사람들? 그 중에 있고, 직분자들 그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난주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 교만한 죄에 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 오래 믿은 사람, 유대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겠다. 실상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서기관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시딤들, 막 이 머리 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업할 때 다 사기치고 훔치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읽는 탈무드는요 전부 그거는 거 빼고 마치 좋게 보이는 것만 나와서 책으로 나와요. 탈무드 안을 제대로 전체를 다 보질 못해. 탈무드 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의 랍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세 사람이 전부 간음을 한 그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들이 거기 나오고 그 탈무드에 이방들을 멸시하는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건 다 빼고 우리에게 탈무드의 지혜 이렇게 책으로 나와. 마치 탈무드가 제일 좋은 책으로. 천만의 말씀.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 우월적인 삐뚤어진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만을 이야기하는 게 그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모든 죄가 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죄악에 다 같이 노출되어 있고 다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차이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율법을 안 지키지 않냐? 그 얘기야. 내게는,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이 없는 그 율법이 있고,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걸 안 지키지 않냐? 무슨 소용이냐, 그것이? 마지막 24절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모독을 받는다. 저는 그러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 그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옛날에 뭐 삼풍 사건도 그렇고 그 지탄을 받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면 가슴이 덜컹해. 혹시 이 사람 교회 다닌 사람 아니야? 대부분 교회 다닌 사람이야. 대부분.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창피당하는 거는 제치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독을 당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죠. 하나님이 가라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그래요. 결국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바로의 궁전까지 끌려가잖아요. 결국은 모든 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다시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그보다 바로가 더 도덕적 기준으로는 더 선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경우를 봅시오. 다윗이 바세바 간음을 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책망할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가지게 된 거야. 보라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라고 비방거리가 됐다. 이렇게 죄가 드러날 때마다 믿는 백성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마귀에게. 이런 행함이 없이 나는 그래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산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세상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근거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열심히 또 죄 몸된 교회를 섬긴다, 그게 다 본질이 아니에요. 네가 믿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그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25절부터 27절까지 지금까지는 24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외향적으로 그 잘못된 확신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나는 믿는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는 백성들 사이에 나는 할례자 속에 나도 할례자로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안 지켜. 자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나는 할례 받았다. 이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거니까 나도 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근데 할례의 원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모든 내게 쓸데없는 것은 벗어버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죄적인 것을 벗어버린다는 그 면이 내 삶에 없으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할례는 마치 결혼 반지 같아요. 저도 뭐 결혼 반지 안 낍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결혼 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면 반드시 껴야 돼요. 반드시 껴야 돼. 안 끼면은 은큼한 거야. 반드시 껴야 돼. 그래서 결혼 반지가 있다는 사실은 나 결혼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혼 반지가 그런 표시인데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이 다 하고 다니고 뭐 간음을 하고 이러면서 결혼 반지 끼면 이 결혼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대로 살지 않으면서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할례는 그 의도대로 살 때 의미가 있어요. 결혼 반지도 그 의도대로 살 때 결혼 반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죠. 여기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 말이에요. 할례가 빛이나, 아 할례 받은 대로 사는구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너 할례 안 받았지, 너는 무할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이 대단히 화가 나게 하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욕할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거사, 다윗도 그러잖아요. 골리앗에게. 그 욕이에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야.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반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겉으로 외형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이방인. 비교를 해보자 얘기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행함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행동에 변화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이지 할례 받았다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할례는 그 자체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할례라고 얘기하는데 할례 대신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입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외형적인 특징 있잖아요. 나 계속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중에 무슨 짓을 해도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가야지. 대개 못해 못해신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고 부모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주일날 교회는 가. 근데 그게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맞지 하는 자존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근거다. 잘못된 근거다. 나 세례받았다. 천주교에 그게 많습니다. 천주교에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세례받고 안 받고가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질문을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 저 교회 오래 다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대답이야. 진짜 예수님 잘 믿냐 안 믿냐 그걸 얘기할 것이지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저 천주교 다녀요. 실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떠올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뭐 했지? 내가 헌금도 했고 내가 봉사도 했고 아 천국 가겠구나. 그 잘못된 근거라니까. 마음에 예수님 믿느냐 그걸 다시 묻는 거야. 그 다음에 진정한 참된 천국 가는 사람, 참된 유대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다만 이면적 유대인,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라는 거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냐를 스스로 판단할 때 근거를 전혀 엉뚱한 데서 돼요. 나 교회 잘 다니지? 성경도 공부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느냐 이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봅시다. 자, 봐요. 인자야. 이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계속 인자야, 인자야 하랬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 얘기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뭔지 우리 가서 들어보자. 같이 들어봐. 근데 그 들어보는 자체로서 그들은 대단한 신앙인으로 스스로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내 백성처럼.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 앉아서 듣잖아요. 딱 그 형국이에요. 그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고 다 나와서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이유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자기 이익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말이고 듣는 자, 내가 이렇게 듣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그리고 나가서는 그 들은 것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살아요. 마치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같이 모여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아닌 백성도 있다깁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돈돈돈 하고 있고, 마음속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 한 게 있고, 그래서 어겨. 마음에서 말씀이 튕겨나가요. 그냥 듣는다 자체로 자기 만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스스로 속여요. 속이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좀 행동은 다 완전치 못하지만 열심히 교회 와서 듣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은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교만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못할 때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하고 또 못하고 또 하고 또 못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잘못된 근거로 무시하고 내가 더 낫네 하고 교만해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문제, 마치 우리는 구약에는 할례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도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명기 30장 6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의 할례를 베푸는 일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렇게 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마음에 받으면, 또 다른 면 봅시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미 예레미야서 보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유다 사람, 유다만 남아있어요. 그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게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이중적인 면이에요.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다고 신명기에 얘기하죠. 예레미야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얘기하죠. 그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렇지 못할 때는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되지 교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신약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는 그는 모든 통치하고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줍니다. 그 변화된 심령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요. 100% 완벽하다는 얘기 안 해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아.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들끓습니까? 그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계속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지옥 가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심령이 변화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거룩함의 길로 가요. 가지만 절대로 그것이 교만으로 가진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가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들어지고 문제가 있고 말이 많아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교회를 잘 다닌다, 오래 다녔다, 내 직분이 뭐다? 다 소용없어요.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남은 안 속아요. 저 사람이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남이 보는 눈이 비교적 정확해요. 근데 대개 스스로를 속여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립니까? 더러운 죄악에서 살린다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죄악들이 점점 더럽게 보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죄악이 내게 달콤해요. 내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 같아. 그래서 죄악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그것들이 추악하다는 것을 비로소 그 본질을 점점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죄에서 점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게 되면서 그것이 절대로 내게 교만의 근거는 안 돼요. 떠나가게 되면서 감사한 거지. 좀 더 정결해지는 것이지. 아직도 못한 거 많이 있지.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로 대변되는 금연이 있을 때 나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다른 면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뭔가 훈장이 필요해. 훈장, 직분의 장, 뭔가 장자를 달아야 되고 뭔가 필요해.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해 볼 게 필요해. 그런 사람 다 뭐예요? 교회는 다니나 지옥 갈 사람. 지금 로마서에서 그걸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핵심이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고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이런 면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디 진정한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